정말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가 좀 바뀌었죠?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아마 어색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좀 낯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또 신선하다는 생각하시면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보면 예배 안내하신 분들도 좀 달라지셨습니다. 그전에 우리 예배 안내하셨던 분들 중에 특별히 가장 고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 두 분이 이번에 예배 안내를 안쪽에서 맡으시는데 제가 보니까 원로 장로님들께서 앞으로 인도하시니까 거의 다 앞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균형 있게 지금 배율이 맞게 앉은 적은 제가 오고 나서 지금 6개월이 됐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늘 뒷자리가 무거웠었는데 감사합니다. 좀 불편하셔도 그렇게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예배 자리에 앉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드려지는 이 새 예배에 성가대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전에는 한 두세 번 정도 성가대에 몫이 있었다면 이제 한 다섯 번 정도 성가대가 수고를 하시게 되시는데 우리 성가대의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가 지금도 열심히 잘 하시고 많으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성가대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찬양하고 싶다 하는 분들 여러분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 가운데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성가대 몇 시부터 몇 시인지 한번 여기 성가대 얼굴 한번 보시고 문의해 주시고 또 동참하시면 여러분들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고 소금이 되었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빛 맞으십니까? 예, 확실히 지난주 처음 시작했을 때 설교 때보다 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소금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빛과 소금이 되었는데 우리는 정체성부터 먼저 부여받은 다음에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는 호칭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답게 살아가는 것이 된 것이죠. 우리는 소금이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소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화학적 식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NaCl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요 이 NaCl이라는 이 소금을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하면 따로따로 이 Na와 Cl을 따로따로 분리하면요 분리된 그 화학적인 식을 가지고 그것을 먹게 되면 죽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NaCl이라는 화학식을 합쳐서 소금을 만들면 음식에 맛을 내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귀한 용도로 쓰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죽어가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도 살리는 소금 같은 인생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여받은 그 책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빛답게 소금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갑시다.
15절의 말씀이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인데 오늘 이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세 번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15절에 나오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의 오직이라는 오직은 어디에 나오죠? 예, 17절에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오직이라는 글자가 세 번이 쓰여졌는데 영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원어상으로도 그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세 번을 썼는데 저는 이것이 한국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집중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것이죠. 첫 번째 오직은요, 오직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오직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가?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세히 주의하여서 살아가라, 그런 사람이 빛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함부로 살지 말고 주의하여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길을 오실 때 그 운전을 해서 오시는 그 길이 옆에 어떤 홀이 패여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셨겠죠. 우리가 길을 걸을 때 그 길 옆에 구멍이 있거나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그 길 옆에 만약에 폭탄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올 때 굉장히 조심해서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그것을 밟으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서 행하라는 말을 썼을 때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옮길 때 마치 잘못하면 어느 곳에 폭탄이 터질 것처럼, 어느 곳에 잘못 빠져서 우리의 인생이 낙오될 것처럼 그것을 조심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누구 보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아, 예수님을 믿었더니만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좌우 살펴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니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이여령 교수님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전 문화부 장관 지내셨고 참 한국의 석학이시고 많은 책들도 쓰셨습니다. 그 이여령 장관이, 이여령 교수님이 나이가 드셔서 인생의 후반부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분이 워낙 지성인이다 보니까 그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성적인 접근들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된 인간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외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택된 인간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외롭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는 하시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그 홍수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듣고 나무를 베어서 그 방주, 큰 방주를 짓기 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비, 그 이전에 한 번도 비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배를, 큰 배를 짓는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예, 너는 정말 성견 지명이 있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이고 따돌렸을 것입니다. 노아는 행복하지 않았겠죠. 노아는 왜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소외를 당하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자기의 택함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자기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미 폐역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그 동성애를 할 만큼 문화적으로 폐역했던 도시였었습니다.
롯이 그때 범죄하지 않고 살고자 애를 썼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가서 롯을 구해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그것을 그 당시를 바라보았죠. 여러분, 동성애 문화가 가득 차 있었던 그때 과연 롯은 자기가 동성애에 물들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행복해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택함 받아서 그런 문화 속에 물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역시 소외되었을 것이고 왕따당했을 것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데 왜 당신만 똑똑한 척하느냐, 그렇게 깨끗한 척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떡하니 공식적으로 떠오른 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불륜을 인정하고 조장하는 그런 불륜 사이트입니다. 유부남 유부녀에게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불륜을 저지르십시오. 이렇게 보니 그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이 광고는 그 전 미국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인터넷 사이트였었습니다. 이 인터넷 사이트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이 사이트에 가입한 것을 모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죠. 비밀 보장. 그런데 어느 날 이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오픈되게 되었죠.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드러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 중에 전직 목사였었고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었던 어떤 한 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수많은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때가 악하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더 여러분들에게 이 악한 때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실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충분히 주변에서 우리 스스로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지혜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 세상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잘 보내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 가운데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세월, 시간에 대한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시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시계에 보시면 시침이 분침이 하나씩 돌아가는 그것을 가지고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단어로서 1초, 2초, 3초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시간의 개념 가운데에서 어떤 한 때가 무르익어 갈 때, 어떤 한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때를 일컬어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화적인 개념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원래 제우스의 아들, 신화 속에 있죠. 제우스의 아들 시간의 신 이름이 카이로스였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형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묘사해 드리면 이 카이로스라는 신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앞머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요즘 윗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앞머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앞머리를 밑으로 촥 이렇게 늘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뒷머리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약간 위로가 되는데요. 앞머리가 굉장히 많고 뒷머리는 하나도 없는 민머리. 그리고 등에는 큰 날개가 있고 놀랍게 등에 날개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발에도 작은 날개가 두 발에 달려 있었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끝이 창처럼 아주 뾰족해서 앞을 향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기원전 4세기쯤에 어떤 그리스 조각가가 그것을 조각을 했는데 딱 그런 모습으로 조각을 한 것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신의 형상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해석을 우리가 당연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신은요, 앞머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올 때는 그 카이로스라는 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지나가고 나면 뒷머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카이로스라는 신의 발에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빨리 그 발을 써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의 칼이 날카로워 그 앞이 너무나 뾰족하여 창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창을 앞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신이 달려오면 머리 잡으랴 그 칼끝을 피하랴 이렇게 조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에 대한 헬라 사람들의 이해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이 가십니까? 수긍이 가십니까? 시간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시간을 그렇게 빨리 오는 그 시간, 요즘 어린애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제가 저희 애가 8학년짜리 둘째 애가 아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뭘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시간들 나중에 돌아보면 너무너무 후회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앞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후회를 해도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너를 향한 나를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뜻을 명확하게 알려면 이 뜻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으로 존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면 주님께 물을 수 있겠죠. 이 물음에 우리의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앞서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이 지도가 옛날에는 지도를 쓰셨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발명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내비게이션은 저를 위해서 발명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제가 똑똑하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제가 길치입니다. 길을 잘 못 찾습니다. 이 프리웨이, 달라스는 하이웨이인데 하이웨이 길을 달려서 로컬로 내리면 하이웨이 길을 달린 만큼 로컬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지도만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저 혼자 신방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 안에 한 여인이 비서로 있어가지고 그 말을 잘 들으면 제가 가야 할 곳까지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에 두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분은 집에 계신 그분이시고 하나는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그분이십니다. 어떤 여자분은 내비게이션 안에 여자의 목소리도 듣기 싫다고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자 목소리로 바꾼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대는 좋지만 옛날에 지도가 없었던 그때는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길을 갈 때에는 반드시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었었고 동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집집이 만약에 띄엄띄엄 나타나게 되면 꼭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물었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산길뿐만 아니라 사막 같은 곳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은요, 하루아침에도 있었던 그 사막이 그 다음날 되면 없어지는 곳이 사막 아닙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 가운데,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길을 38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 40여 년의 길을 헤매면서 광야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그때에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그 인도함의 앞잡이로서 늘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러분, 민수기 안에 얼마나 많은 모세의 하나님께 여쭙는 질문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면서 많이 물으십니까?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물으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서 있어야 할 그곳이 맞습니까? 물으십시오.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서 안 물으십니까? 내가 이민 온 지 이민 생활 40년 50년입니다 목사님, 누구보다도 내가 살아야 될 방향과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이라고 하면 자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했었던 그런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자신이 자신만만했던 전쟁의 용사인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의 뜻을 구했는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이 질문을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었죠. 여러분, 자신만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한 길, 그저 내 인생의 어떤 한 대목만 내가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가는 길 자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삶의 길 내 마음대로 걷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 나 스스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막아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하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제가 얼마 전 신방을 가서 만나본 집사님, 교회를 다니셨지만 믿음이 그렇게 많으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참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갑자기 장애인이 되셔서 이렇게 집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하는 과정을 겪으시고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 전에 처음 사고를 당하셨을 때 그분의 마음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근데 신방을 가보니까요, 그분이 이제 2년 3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비록 몸은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그 이전에 사고 당하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내 인생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내 몸이 더 건강해져서 휠체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닐 수 있다면 H마트에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폐활량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전에도 하모니카를 부셨는데 지금 다시 하모니카를 부시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들었는데요, 정말 제가 그 하모니카 소리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집사님 나오셔서 그 간증하시고 하모니카 멋지게 한번 불어주십시오. 그러겠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애쓰시겠다고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설명을 위해서 반대편에 쓴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비전 예배를 광고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거 와인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것을 보시고 아 이렇게 군침을 꿀꺽 삼키시면서 오늘 저녁에 내가 그 갈증을 풀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런 분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보통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입니다. 예,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한 본문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술 취하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 어느 정도면 취했다고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면 그냥 마신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전 첫 인간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기를 때 악마가 그에게 다가왔답니다. 그러면서 나도 당신의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일에 동참할 테니까 나중에 이 열매가 익어서 포도주를 만들 때 나와도 함께 나누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악마가 데리고 온 네 가지의 짐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 사자, 원숭이, 돼지. 걔네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죽여서 그 포도나무의 밑에 거름으로 삼았다고 해요. 놀랍게도 그 포도나무에서 자란 포도 열매가 맺혀져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먹어보니까 처음에 먹을 때는 양처럼 순한 사람이 되었다가 더 많이 마시게 되니까 사자처럼 분노를 하게 되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원숭이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네 번째 더 많이 마시게 되니까 나중에 돼지처럼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취한 정도의 순서를 그렇게 매겨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잘못하면은 술 취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함으로 나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술을 드셔도 와인을 드셔도 뭐 될 것입니다. 적당하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야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자주 나는 위장병 너의 어떤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약으로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전하면 또 주변에서 이 술을 좀 즐기시는 분들에게 막 또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늘 술에 취해서 오시는 4명 때문에 그 4명의 그 술고래 클럽에 해당되시는 분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교회가 그것 때문에 공동호회를 했대요. 공동회를 하고 투표를 해서 이 공동회가 결정이 되면 이 네 명의 분들을 쫓아내기로 한 겁니다. 공동회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그 네 명을 쫓아내기로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들 술 취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공동회를 하고 투표를 해서 쫓아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투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까? 술 취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무엇이 더 주된 관점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지만 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그때 당시는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 헬라 문화권 안에 여러분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술의 신이 있었는데 또 다른 이름이 뭐였냐 하면 바커스였습니다.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자주 사다 드렸던 그 바커스는 알고 보니까 이 힘을 나게 하는 자연강장제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술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커스라는 신을 모셨던 그 제사가 있었는데 이 바커스의 제사 그때에는 많은 헬라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보면 서로 노래를 부르고 또 쾌락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그들이 나가게 됐냐 하면
황홀경에 이를 때까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주문을 외우면서 그 술로 인해서 황홀경에 그 참여한 사람들이 다 들어갈 때까지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커스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바커스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술 때문에 근심 걱정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술 때문에 기쁨이 행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술 때문에 황홀한 지경에 이 세상 모든 걱정 근심을 탁 털어버리고 무아 지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술 취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여서 그것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취함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령에 취하려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게 됩니까? 저는 웬만해서 술 취하는 것은 쉽게 되던데 성령에 취하는 것은 빨리 되지 않던데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술도 주량이 있죠.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 왕년에 좀 마실 때는 뭐 하여튼 한 박스 뭐 이렇게 가지고 와도 괜찮았습니다. 뭐. 성령의 충만함도 자기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지 본인이 압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전에 그 일주일 동안 수양에 참석하고 오니까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때 저희 집에 아버님이 이전에 술을 참 좋아하셔서 담궈놓은 포도주가 있었는데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그래서 그때 너무 피곤하니까,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하이퍼되어 있으니까 잠을 못 자고서 계속 있으니까 아버님이 그걸 주셨는데 딱 소주잔 크기 반잔 정도의 이거 양을 주셨어요. 그거 먹고 바로 쓰러졌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제 주량을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는 양은 또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해 보시면 성령에 취하시겠습니까? 얼마만큼 말씀을 묵상하시면 성령에 취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그 탱크가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한 시간쯤은 기도해야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10분만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는 5분만 기도해도 날아갈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령 충만의 양인 것입니다. 저도 한 5분쯤 기도하고 충만해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그 정도의 양이 아니라서 저는 꽤 기도해야 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한참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제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고 싶다면요,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성령 충만해진 결과로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서로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게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찬송이 나오게 되며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내가 성령 충만함에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만날 때 복종하는 것이 싫고 내 주장이 자꾸 강해지는 것이 나타난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서로 할 수 있습니다. 피차 서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예배를 바꾸기 위해, 여러분, 예배를 바꾼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들을 살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회에서 계속 모여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포맷을 바꾸어도 될까요? 성도들이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고민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조심스러운 거죠. 어느 한 분 성도님이라도 좀 힘드실까봐, 어느 한 분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예배의 변화 때문에 어려워지실까봐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당회 안에서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 바꾸십시다. 우리 교회 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취하십시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순서들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만드십시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좀 주장을 했는데 그날은 제가 좀 뒤로 물러났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좋습니다, 그럼 예배 방법을 바꾸십시다. 헌금의 방법도 바꿉시다. 장로님들께서 결정하신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다른 형식이 바뀐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더 나 자신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의 중심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이번 예배를 변화시킨 것에 대한 핵심이요, 초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는 그 깊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